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비언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보 인사 명의신탁과 정산약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 사건번호는 2019다26675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자. 상고인이고 피고가 명의수탁자입니다. 어, 명의신탁자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파기환송해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89년에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어, 원고가 돈을 대고 어, 피고가 어, 그 돈을 가지고 토지 매수 매도인을 찾아가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피고 명의로 어, 등기를 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돈은 원고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상대방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가 돈도 내고, 음, 등기도 가져갈 경우, 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 그러니까 실제 소유는 원고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계약 명의 시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이런 약정을 같이 합니다. 장차 토지를 처분할 때는 대가를 2분의 1씩 나눠서 정산하기로. 그 토지는 2007년, 15년, 17년 세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그 토지 대금을 달라 2분의 1을 달라고 했더니 어, 원심은 정산약정 무효다. 왜냐면 명의시장 약정이 무적이, 무효이기 때문에 정산약정도 무효다. 그래서 어, 원고 패소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 명의시장 약정은 무효인 건 맞습니다. 이제 이제 판례가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면그 정산 약정도 무효인가? 이게 이제 248의 핵심이고, 그래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명의 시탁 약정과 어 장차 처분 대가를 정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 명의 시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처분 대가의 약정, 정산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명의 시탁 약정이 무효여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어, 명의 수탁자는 돈도 내지 않았는데 등기도 가져가고, 이 토지 비대금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뭘 반환하게 되느냐? 원래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그 처분할 경우에, 이 경우에 이 소유자, 그 그러니까 소유자가 매매 대금 상금, 그니까그 명의시탁자는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사게 해서 5억에 팔았다고 하면 1억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88년에 어, 샀기 때문에 매매 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88년이니까. 근데 지금 2007년, 12년, 17년 이렇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팔았기 때문에 이 대금을 이분들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대법원은 명의 시작자나 수탁자의 어느 한 쪽에 이익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무효기 때문에 둘이 정산 약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되고, 그거를 특히 뭐, 뭐 그, 저, 이 수탁자에게 유리하게만 해석 하지는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생각인 거죠. 실무에서는 지금 명의 신탁에 관련된 법리가 꾸준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산 약정은 이제 부단, 그 이득 반환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산 약정까지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정산 약정에 위약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약벌이 있게 되면 명의식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 위약벌이 있는 경우까지의 판례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명의식약과 그 정산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 약정에 따라서 어, 명의식약자는 이익을 받. 반납받을 수 있다. 라는 판례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희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모델 사진과 사용기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9-116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유지는 다음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사건은 초상권 침해 금지의 방해 예방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제 사진 모델이었고요. 어,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 업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액세서리를 파는 쇼핑몰 업자가 모델 사진을 찍은 사건입니다. 어, 원심에는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최종적으로 모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6년 6월에 이제 원고가 모델이었는데 귀걸이 모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7월부터 17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장신구 사진, 상반지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델료는 405만원이었고 천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계약할 때 사진의 사용기한은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그러다가 원고가 2017년 6월에 소속사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이 모델이 그 동안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결국에 소속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속사 전속계약을 하고 나서 한1년 정도 뒤인 2018년 11월에 그 촬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사진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발은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장친구 사진을 이제 쓰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한 거죠.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기간의 제한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 약정이 없이 이 쇼핑몰 업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원고 패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모델 계약이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 그냥 보통 이제 이런 작은 쇼핑몰에 같은 경우에는 모델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계약서 없이 찍는 것도 많이 있고. 그 기한 제한을 또 따로 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 그 파는, 그 모델 측 입장에서도, 어, 뭐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소속사 없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 약정이 굉장히 많아서 28년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상권, 그러니까 얼굴에 관한 권리, 이 권리는 대법원은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행복축구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보, 헌법상 권리다. 따라서 상식과 통념을 초과하는 범위에 사용 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폈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은 얼굴에 관한 권리고 행복추구권에 이루어얘기 때문에 상식과 통념을 초과하는 범위,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상식과 통념을 포함하는 거죠. 그, 토, 그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걸로, 없다는 사정으로 영구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영구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그 쇼핑, 사진 찍은 사람, 그 사진을 사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기간에 약정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기간에 약정만 없었을 뿐이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쇼핑몰 업자가 특별히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했다고 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시기에는 그만둬야 된다. 라고 해서 원 모델이 승소하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한정 사용을 고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정도 안 좋고 고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 특히나 비용이 40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차례 찍어서 405만 원이니까 뭐 통상 한 40, 한 2,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 차례씩 찍은 건데, 이 정도 비용으로 연구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즉, 소상권, 얼굴에 관한 권리에 관한 헌법상 권리로 완전히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볼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받고 로즐 촬영을 했지만 연구에 사용한 것까지는 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사용자, 모든 촬영자 입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하게 하려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뭐 1,20만원 3,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연구 사용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판례는 초상권 특히 모델사용 사진에 관한 판례여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부당보험금과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2일이고 사건번호는 2019-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청구사건이고 원고는 보험사였는데 피고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이제 팔그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이제 기존 판례와 다른 원심의 판단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사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어, 판례 바꾼 게 맞다라고 하면서 상고 기각된 사건이 결국 보험사가 최종 어,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피고는 이제 허위 보험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보험금을 수령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어, 원고, 가 보험사로서 부당보험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심은, 어, 보험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였습니다. 이 피고가 부당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5년이냐, 10년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 부당수령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십 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은 오 년이 맞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하니까 지금 사, 보험사가 상고를 한 거죠.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무효시에 민법 제 칠백사십일 조의 부당이득은 상행위 그러니까 상행위라는 게 상법이 적용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상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상법의 결.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상법을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법 뭐 제741조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권리가 근거가 되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면 그 부당이득 반환권 청구권은 상법의 제64조 5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부당보험료를 수령한 이 보험자는 보험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 보험료를 낸 사람도 부, 보험료를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어, 부당보험도 받아가지만 반대로 보험, 그, 계약자도, 그래, 맞다. 뭐, 무효 계약인 거 인정해.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는 내놔라. 할때이 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관계에서 한쪽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한쪽은 10년이니까 좀 이상하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5년으로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바꾼 겁니다. 이 실무에서는 이 소멸시효는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게 소멸시효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관계는 더더군다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것은 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이제, 보험사가 부당 보험 청구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보험, 청구를 받는 쪽, 받는 쪽에서도, 어, 5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어도, 보험사가 청구를 했는데, 어? 내가 지급해야 되다보다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를,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돼서, 아무 문제 없게 해서다 돌려주, 그냥, 보험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청구하는 무언가, 그러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5년의, 5년의 소멸시가 걸린다는 걸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 0일자 판례공부 민사 본안 판결에서의 간접 강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2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다 -24 248124 전합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제 판결인데 별, 별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례 공고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 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지역권 설정 사건이고 이제 인접 토지인 원고가 어, 바로 옆 토지에 피고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어, 판례 유지하면서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피고 토지 일부에 이제 통행권을 내가 피고 토지를 이렇게 통행해서 다녀야 되는데 피고가 내 땅이라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행권 있다 이거 확인을 받고 방해금지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송을 약간 입을 바뀌어 가지고 피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다음에 사용방해 금지를 하고 간접강제를 구했습니다. 간접강제라는 것은 뭐냐면 통행을 방해 금지를 청구하는 것보다 방해행위를 할 때마다 일회행위당 50만원씩 지급하라 이런 거를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지되는 것은 통행 방해를 하지 말라는 게 방해행위가 금지되는데 그것만은 부족하니까 어. 이거 방해이 있을 때마다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하면 돈이 무서워서 이제 방해를 못하게 되겠죠. 이거를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토지 일부가 이제 원고 그 피고 소유 아니라고 해가지고 말소 청구도 하고, 사용 방해도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간접강제 일에 방해 행위 할 때마다 돈 얼마 지급하라라는 간접강제까지 인용을 해준 겁니다. 문제는 이 간접강제를 이런 본안소송에서 할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된 거죠. 이유는 뭐냐면 간접강제는 민사소송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간접강제에 관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강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 그러니까 강제집행의 영역에 있는 건데 이거를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처분권주의 원칙상 분쟁 해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주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뭐냐면 원고가 소를 그냥 더하면 더할 수도 있고 덜하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원고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국가가 정해줄 수 없다. 이게 이제 처분권주의입니다. 원고가 그냥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가지고 구하면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리고 판결 절차에서 간접 강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한 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금지만 아니면 민사의 영향서는다 자유롭게 다 가능하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특히 불리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다 인정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반대 의견인 이기택, 안철상, 이용구 대법관의 이제 그 반대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법책의 판례, 판결 절차나 집행지체를 엄격히 불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면장이 불리하다. 왜냐면 반응행위도 없었는데 간접강제 주문까지 추가로 된 것이니까 불리하다고 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대법, 대, 다수 의견은 어, 간접강제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 활용상에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 변호사가 뭔가 이거는 방해 금지를 구하는 뭐 형태의 판결을 한다거나 이럴 때 혹은 뭐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뭐 이런 거할때 방해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접강제 미리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뭐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편면적 대세와 공동소송사건입니다. 형고일은 어, 어, 2021년 7월 22일이고요. 어, 사건번호는 2020도 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지만 별 하나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판례 공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보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이고 원고가 주주였습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가 회사를 상대로 하죠. 이거는 상고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012년 5월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해 그 임원들에 의해서 2015년 5월, 2015년 12월에 임시주총이 또 개최가 돼서 이제 원고는 최초의 2012년 임원 선임 결의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세 개의 결의를 다 무효로 하는 걸로 지금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원심은 다 기각됐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뭘봤냐 주주총의 무효 부존재 확인의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냐? 이걸 이제 무, 물어본 겁니다. 음, 이게 좀 약간 의아한데, 이, 이 사건에서는 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온거 패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뭐, 어,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갖고 있으니까 이제 대법관 중에 일부분, 일부 대법관이 이 문제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사건이 대만 사건이 딱 올라왔을 때그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설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제기 않고 심지어는 이 사건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고 별개 의견이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라는 거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는데 논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별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밖에 없는데 이둘다에 의해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데, 이제, 굳이 전원 합의체까지 만든 거죠. 그니까, 러 뭐, 이거는 뭐, 그냥 이 별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평소부터 고민을 해왔고,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다수견은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공동소송이 맞다. 그니까, 러그 주주에 의한 주주총의 결의는 여러 주주 간의 합의 확정, 그니까, 동일한 결론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내리는 필요성 하에서는 필수 공동소송이 맞다. 그런데 이 주주총의 결의무효는 약간 특이한 게 편면적 대세효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각 시에는 다른 소송에 영향이 없는데, 인용을 하면 다른 주주의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편면적 대세효가 됩니다. 여기 대서 이제 대법원, 그 대법원 다수견은 편면적 대세효가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 공정성수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다수견의 논리고요. 별개의 논리는 뭐냐면, 이건 통상 공동성이 부당하다. 그냥 그러니까 원고가 각각 각각 서에서 인용기각, 이건기각 인용 다할수 있다. 다만, 편면적 대소효율을 인정하는 것은 각각 할수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 효력을 인정한 것 뿐이기 때문에 각각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편면적 대소효율가 인정된다는 이유 자체가 통상 공동소송이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은 둘다 편면적 대세 의는은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인정될 때 편면적 대세 의가 인정됨으로 필수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게 다수 의견이고 별개 의은 편면적 대세 의가 인정됨으로 통상 공동 소송이 된다. 라는 게 이제 별개 의이 되는 거죠. 이게 예, 학문적으로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어,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 주총의 무효 부존재 확인소송은 필수 공동소송이 되기 때문에 주주가 내 소송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 인용의 판결이 있으면, 인용의 판결이 만약에 무, 무효 취소된 판결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소송을 가지고, 어, 무효 취소 주장을 하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수견의 별견은 똑같습니다. 다만, 편면적 대소가 있다라는 거는 다수견의 소수, 별개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수 의견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공부하실 분이 있다면 이 판례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 사건입니다. 어,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2216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가 이제 그 폐기물 처리장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었고, 피고는 이제 보송군에 있는, 보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보송군이 이제 폐소를 했습니다. 폐소를 해서 어, 파기환송을 해서 이긴 것지 보이긴 하는데 어, 약간 뭐 이유는 좀 다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보성군이 2006년 8월에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을 합니다. 2 0 1 9년 11월에 운영을 이제 하면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어, 1.9km 정도에 떨어진 거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추진을 해서 2009년에 설치를한 거죠. 근데 피고는 2007년 이 추진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 전라남도에 설치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보성군이 그러니까 이제 상위 광역 단체한테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피고는 입지 선정위원회와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 위원 두 명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절차를 피고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치지 않고 2008년 2월에 매립장 입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 소속, 그, 보성군 공무원이, 입지,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서류를 위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 2009년에, 이제, 매립장에 운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시서 초칙법상의 입지선정위원회, 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조, 지금,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고, 서류까지 유조해가지고 하니까, 원고들은 뭐라고 했냐면, 원 주민 참여 기회 자체를 보장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 주장을 했고 보성군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 성질은 없다. 아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설치 계획 승인 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무효가 됐습니다. 아까 말한 입지 선정 위원회를 하지도 않았고 서류가 유죄했기 때문에 승인 신청 처분 자체가 무효 판결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 심지어는 내립 그 공무 그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한 것까지 형사처벌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입지도 실제로는 부실로 운영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사정 허가도 무효가 되고 위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한에서만 서류 변경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 보존군이 폐소해야 되죠. 그런데 뭘또 하나 보냐면 대법원이 2008년 2월에 원고가 그 지역의 거주유분이었는지가 불분명하다.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소송은 지금 2015년에 지금 뭐 2013년 뭐 유동됐었는데 설치 2009년에 됐었, 됐었잖아요. 그런데 절차 침해는 2008년 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2008년 2월에 이 원고들이 그 인근에 살았던 사람인지는 확인을 해봐라고 해서 원심을 돌려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거주민이 거기 서 살지 않았다면 원고 청구 기각이 되겠죠. 어쨌든 어, 이 사건은. 행정절차 참여 권리가 사적권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대상도 안 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일반적인 판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그 행정절차에 관한 여러, 뭐, 여러 소송들이 있죠. 뭐, 폐기물, 방사능, 뭐, 발전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서류를 위조해서까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가 아니라면 위자료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 이런 행정 절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위자료 인정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한번 특이한 판례여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기대 여명 초과와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어,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다11257 판결입니다. 별 다섯 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어,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해배상은 네, 자동차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사건 번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손해배상 자로 원고는 유족들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인데 네. 어, 유족들이 이제 보험회사가 폐소를 해서 상고를 했더니 파기 완성되면서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제 망인은 2004년, 그러니까 뭐한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죠. 2004년에 자동차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곧바로 사망은 아니고 사지 마비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단지 신체 감정 결과가 기대 여명이 4 9 8년습니다약 5년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지 마비가 돼 있는데 한 5년 정도 정도밖에 못살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름배상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에는 그뭐 개업비 뭐 이런 거 쭉쭉 내고 5년 이후부터는 이제 일시금에서 일시금으로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2004년 이 1월에 그 화해 공고 결정으로 판결이 거의 확정된 거죠. 근데 이, 이분이 2007년 4월 정도까지 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이 들어갔죠. 당연히 다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이 2012년 7월에 에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7년에 사망할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살아 계시니까 손해배상을 더달더 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선고가 계속되고 있는 2016년 7월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망할 걸 예상하는 것보다 9년 정도를 더 이제 살았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대여명 5년밖에 못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속 비용을 지급을 했었는데 더 살게 된 경우에 이, 이 손해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살아계신 동안에는 비용이 들고, 특히 개업이, 옆에 간병인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생, 기대이어형그 생존, 평균 수명까지, 아니면, 그 일할 수 있는 나이, 뭐, 요런 것까지 해서 생활비 같은 것이 공제한 그 소득을 다 합산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기간이 훨씬 길죠. 그래서 지금 돈이 더 들었기 어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원심은 기대여명을 초과해서 한 날로부터 매일 발생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그 소송은 청구한 12년 7월부터 해가지고 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손해배상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기대여명을 해서 일식으로 받았는데 기대여명, 그러니까 원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한 기간보다더 오래 살 경우에 손해배상 인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러면 기, 그 기간이 지난 때 새로운 손해가 예견할 수 있었다. 이미 이제 그 기간 지나면서 어? 이 사람 계속 해주 있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2007년 4월 그때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던 그 시기를 지난 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2012년 7월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손해가 발생한 안 날로부터,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없다. 라고 해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가라고 하냐면, 어, 일시금이나 정기금 다 당장 선택이 가능한데 법원이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만약에 정기금, 그러니까 계속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했었다면 2016년까지도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었겠죠. 손해를. 그런데 일시금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2 0 1 7년 4월 경에 이제 초가 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손해 발생을 했고 그때 소멸시효 진행을 했는데 그때 청구 안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소멸한 거 맞다라고 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 소, 이 사건은 이제 기대여명 기간, 그러니까 통상 이제 사지마비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지마비일 경우라든지 어, 적어도 언어가 통하거나 육체적 활동을 하게 되면 기대여명으로 일시금을 받지는 않거든요. 사지 마비가 될 경우에는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정기금을 지급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기출을 없앨 수 있으니까, 어, 정기금을 받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정기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하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어, 혹시라도 요즘은 이제 의료기술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정기금으로 받는 게좀더 유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정기금으로 받고 나서 기대 여명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있다면 정기금으로 받고 나서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그냥 정기금으로 받고 끝난 거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면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기대 여명에 관한 지식이 없는 유족이라면 정기금을 받는 게 유리하고 기대액에 관한 이식이 정확히 있는 유족이라면 이식을 받고 나서 초과생존 시에는 초과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잘 챙겨야 되고 이 부분은 꼭 당사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법률 계가 되는지. 그래서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팔레공부 민사 공매치득과 중계보수 한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243723 판결입니다. 팔레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매 토지 매수인입니다 어~ 상고인이고요 피고가 공인중개사였는데 어~ 매수인이 이제 어~ 보수 그니까 그~ 중개 보수료를 너무 많이 줬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해가지고 폐소를 했다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받아준 거죠 예 한번 내용을 보시죠. 공매 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 알선 대가로 이제 보수를 지급하니다 공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경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경매, 그러니까 이미 경매나 강제 경매 같은 그 경매 절차에서 이제 그 보증금 내고 입찰해가지고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입찰은 그냥 개인이 가서 입찰서에다가 뭐 나는 7천만 원을 받겠다. 그럼 7천만 원 받고 보증금 이렇게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가 중간에 낄 일은 없습니다. 뭐 대리를 한다는 경우도 잘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수를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 토지의 매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내가지고 결국은 공매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급한 이 보수는 너무 어, 많다. 돌려달라. 그러면서 두 가지 주장하는 거죠.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는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된게 뭐냐면 공인주택법 제2조 1호에 보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부니다 근데 이렇게 2차례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중개에 해당하는지가 의무 의첫 번째 들었고 공인중개사는 이거는 중개가 아니다나는 이거는 컨설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에만 해당이 된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다음에 두세 번째 계약이 끝나지 않고 완료가 안 됐고 성사가 안될 경우에는 보수 감액도 할수 있느냐 이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공매가 중개 해당되느냐, 보수 제한 적용되느냐, 계약이 불발이 되면 감액도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매 절차의 부동산 알선도 중개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공매 알선도 보수 제한 규정 받는다. 왜냐하면 공개 중개세법에 보면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도 다 보수제한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런 거 아닌 공매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보수제한 규정 적용된다. 그리고 미완료 시에는 합리적 보수법이 내에서 그 감액도 가능하다. 셋다다 원고서를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파기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이제 요즘은 그 공매, 그러니까 이런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경매 관련해서 권리분석도 해주고 대리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는데 이거 그러니까 다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제한 경영 받는다는 거 그런 다음에 보수 한도 자체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이 분의 일로 감액도 했죠 어쨌든 고, 공매 관련된 데서 공인중개사 주는 돈 거의 대부분이 다 어~ 주, 그~ 보수 한도에 적용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명칭 여와 관계없이 지급금은 다, 다 다퉈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만 쓸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매가 실패했을 경우에, 경우에는 보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정신질환자 보호자의 책임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8다 228486 판결입니다. 판례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구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녀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옆집에 있던 살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인데 아마 이제 부모님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이쪽 피고가 폐소해가지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제 원고는 401호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고 피고는 402호에 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보 이호에 어, 피고의 자녀가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거죠. 2016년 7월에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뭐 자녀가 톱과 망치를 꺼내가지고 어, 아빠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톱각 망치를 뺏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 자녀가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피고 이제 불을 끌려고 했는데 막 물건을 던지고 막 그러면서 결국 위협하고 방해해가지고 결국은 피고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신고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불이 커지면서 이게 402호에서 401호로 옮겨 붙어가지고 원고들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질환자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불을 끌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야, 이 자녀가 뭐 물건 던지고 막 물건 하고 막 방에 들어가서 불 피우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소방서를 불렀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정신질환자, 이 이제 자녀죠. 자녀 본인의 행위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할수 있겠어요? 할수 없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인정이 되,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객관적 상황, 책임 인정할 객관적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동태를 살펴서 우발적 행동을 방지하고 피해를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냥, 그,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냐, 없냐까지는 보기 어렵죠. 사실상, 지금 이 대법원 이런 판례의 태도는, 어, 정신질환자의 심리상기집 중에 손해배상은 인,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보호자의 책임은 있고,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객관자 상황은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 기권자상이 뭐냐?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게 경쟁상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책임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어떤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대부분의 경우는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갑자기 쫓아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칼을 휘두른다든지, 뭐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사실상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 판례는 특별히 의미는 없고 그냥 이런 사안에 있어서 있어서도 보호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가능할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 판변 TV의 박판규 변사입니다. 호 2021년 9월 15일자 판례 공부 민사 이인 조합과 탈퇴 정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07851 판결입니다. 어, 별 5개짜리로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리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탈퇴조합원입니다. 피고는 잔류조합원이고요. 이 사건은 뭐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동업을 하다가, 2인이 동업을 하다가 한 명이 나가면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투자금을 1억 7천만 원에 지급을 하죠.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제 피고는 따로 돈을 지급 안 하고 자기는 캄보디아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구가,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피고가 다 해먹는 것 같다. 그래서, 나, 그, 그말 할래. 라면서, 탈퇴를 하면서, 어, 이제, 피고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너나 속였다. 투자회의로 속였다. 두 번째, 투자금 내놔라. 너 반환하기로 하지 않았냐? 반환하라. 그것도 안 되니까, 정상금 내놔라. 너, 투자금 이거 해서 남은 거, 지금 현재 남은 재산 이만큼 있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결국에, 이,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 대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뭐냐? 정상금을 청구를 할때 조합 재산의 상태는 누가 입증할 거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고가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피고한테 서류를 달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아, 서류 없다. 뭐, 이거 다 썼다. 뭐,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청구를 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사건에서는 기망에는 인정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 반환 약정도 그런 약정 인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폐쇄했죠. 남은 건 정상금 청구만 남았는데, 2인 조합 중 1인이 탈퇴를 하면 동업 재산은 회사이 되는 게 아니고 탈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1인이 단독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정상금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정상금이 달라고 하려면 조합의 재산, 동업 재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 재산의 확정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해서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탈퇴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원고는 조합 재산의 상태를 입증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과 실제 일을 하는 사람 이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조합 재산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사건에서는. 사기를 쳤다고 해서 이제 기망에 의한 사, 소멸 청구와 반환 청구를 했기 때문에 조합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안한것 같아요 입증을 잘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기각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 이런 소, 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업 약정을 해서 투자금을 달라고 하는 청구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하다 보면 이런 상담을 받, 많이 받게 됩니다 의사들끼리 하는 경우. 변호사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업을 하는 경우.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둘이 같이 일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돈만 내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동업한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기망, 반환약정, 탈퇴정산이세 개가 기본 3종 멘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속였다. 뭐, 반환, 뭐, 주장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안 들어준다. 이런 거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탈퇴 정산 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탈퇴 정산을 하려면, 조합 재산을 입증을 해야 되고, 조합 재산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런 소송일수록 조합 재산이 잘안 나타납니다. 물론, 뭐, 사무실을 구했다고 하면,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정도는 조합 재산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건 가능한데, 그것도 잘 없으면 잘증산안 되고, 어디다 썼다, 뭐, 피고는 뭐, 이러 여기저기 썼다고는 하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재단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이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경우에는 탈퇴하기 전에 반드시 증빙하는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사건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유치권 소멸과 상당한 담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어, 사건 번호는 2019-21607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건물을 매수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유치권자인데 어, 상고는지만 상고계약돼서 배수했죠. 원고는 2016년 2월에 이제 그2건물까 그러니까 건물을 두 개가 있습니다. 원고가 원래 제1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2건물의 경배를 낙찰받았습니다. 이제2건물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피고의 어, 유치권, 그러니까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의 유치권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나 유치권이 있으니까 건물을 안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 거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하면서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어, 또 고사대금 없는데 유치켰으니까 고사대금 부존재 확인. 그러면서 뭐 부존재를 전제로 한 인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고사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일 건물, 이 건물에 근제장을 설정해 줄 테니까 이 건물에서는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유치를 하고 있으면 건물을 사용,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 그 경우는 이제 뭐냐면 가장 최선순위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물의 유치권을 받게 되면 최선순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최선순위가 되긴 하지만 국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뭐 그, 저당 무서라는 채권이 있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것도 있게 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어, 나는 제1건물로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제1건물과 제2건물의 간접평가에는 각 1억 5천만 원. 그니까 건물은 가액은 동일합니다. 이 사건 특이한 게 통상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는 건물 가액보다 공사 대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물로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건물 가액은 대건보다 낮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민법 제 327조에 보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의문이에요. 첫 번째 채무자라는 겁니다.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고는 지금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 매수한 사람. 이 사람도 이 327조에 의해서 매수 채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상당한 담보가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 외에도 유치물의 소유자, 원고 같은 소유자도 327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채무자에 있지만 327조 건물 소유자도 들어간다. 그리고 유치물의 가액이 크면. 비담보의그 채권액만큼만 한다. 예를 들어 10억짜리에 공사대금 4억짜리가 있으면 4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 그 427조에 따라서 상당한 담보가 인정된다. 만약에 유치물의 가액이 적으면 이 사건처럼 건물은 1억 5천이고 그 공사대금 4억이라고 한다면 1억 5천 정도의 가액만 제공하면 된다. 따라서 가액이 비슷한 일 건물 이 건물에 그일 건물에다가 그 1억 5천만 원, 1 건물에 다가 4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상상한 담보가 제공한 게 맞다. 따라서 1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걸 받고 건물은 돌려주라는 원시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게 을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경매 후에 유치권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써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물의 새 선순위 근저당을 인정을 해 주면 설정을 해 주면 이건물에서뺄수 있는 겁니다. 이사하는 유치물의 가액이 그니까 건물이 공사대금보다 컸기 그 작았기 때문에 다른 가액으로 넘겨서 받게 된 거죠. 통상적으로는 그 그러니까 반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어 1억 5천만 원의 최선수를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로서 1억 5천만 원만 떨면 떨고 나면 이 공사대금은 자기가 저회사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들어가려면 4억 2천만 원을 다 주지 않으면 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니까 유치권을 행사로 소멸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폐기물 불법 매립과 몰수 추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10970도 판결입니다. 판례고 요지는 다음 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고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고 피고가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피고인 말이 맞다고 해서 파기환송 사건입니다. 내용 을 보시죠. 적용 법령은 형법 제 48조입니다. 몰수 대상과 추징. 그니까, 몰수할 수가 없는 대상은 추징하게 됩니다. 그 몰수는 뭘할수 있느냐?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행위,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건. 이게 이제 그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으로부터 이제 그, 그 폐기물을 이렇게 받아오죠. 이 받아오면 이거를 이제 그 처리 시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묻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무단 매립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물을 받을 때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톤 갖고 뭐 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천만 원 받을 때이 천만 원이 몰수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몰수를 할수 없으면 추징하면 되니까 이 몰수 를 대상인지 여부가 이제 댕집이된 겁니다. 이 과연 피고인들이 받은 처리 비용 공장으로부터 받은 처리 비용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느냐 몰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뭐라고 되면 원심은 처리 비용도 몰수 추징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단 매립을 하고 함으로써 발생한 이걸로 봤는데 이 처리 비용이 무단 매립의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장 그 폐기물을 넘겨준 공장 입장에서도 이 피고들이 무단 매립을 할걸 생각하고 준 거냐 그러면 그거는 몰수 재생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공장으로부터는 정상적 절차로 따서 비용 정산해서 받았다. 그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몰수 재생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이 공장들도 무단 매립을 할걸 예상하고 피고, 피고인들에게 맡긴 거다. 라는 것을 검사에게 입증을 했어야 된다. 그 입증을 못한다면 이거는 몰수 태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아왔고 처리를 기계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몰래 감췄기 때문에 이 감춘 행위가 범죄지 공장에서 가져온 행위가 범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몰수 태당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수수 행위를 범죄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지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시 설명하면 돈을 준 쪽에 범죄 의도가 있어야 몰수 추징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 자기만 범죄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몰수 대상이 다는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거 세세 48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도 몰수 추징 대상이 됐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다른 내용의 게임물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요. 선고 사건 번호는 2021도 4785 판결입니다.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사가 상고를 했고 어 파기환송돼 가지고 어 피고인이 결국 유죄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보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이용, 제공,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 이걸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등급심사를 하게 되죠, 게임물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러니까 등급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걸 변형시켜가지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처벌하는 거죠. 피고인은 PC방 운영자였고, 이제 그, 종업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까지, 뭐 며칠 안 됐죠. 포세이돈이라는 게임, 모바일 게임을 60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60대를 설치를 했는데, 플랫폼을 변경해가지고, 포세이돈은 이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을 바꾼 건 아니고, 만 원을 넣어서 3분 간만할수 있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보면, 그, 뭐, 아이패드에다가 만약에 해놨다고 하면, 아이패드 종료 버튼을 3분마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그냥 있는데, 그냥 요거를 전원을 넣든 아니면 게임을 종료를 시키든 종료만 3분 이내에, 3분 이내에 종료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만 원을 넣으면 3분을 더할수 있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넣으면 30분을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변경을 해서 하는 건데, 원심은, 뭐아 이거 게임 내용을 변경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종료를 시킨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네, 내용의 게임을 제공했다. 볼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대부분은 뭐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게임물 자체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경우, 종료를 이렇게 뭐, 3분 안에만 할수 있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할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무료의 모바일 게임을 유료인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한 거는 내용의 변경이 맞다라고 한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무료의 모바일 게임을 유료로 바꾼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원을 켜놨는데, 3분의 전원을 내리게 한다. 이것도 게임물 내용 변경인가? 좀 애매하죠? 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형격은 차이가 있고, 과금체제 변경의 등급 분류가 중요한 의미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내용이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불법 도박에 관한 사안인데, 이런 판결에서 되게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그 법문의 의미보다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해서 처벌하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보이스피싱 이런 다음에 그뭐그 불법 도박, 스포츠 초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굉장히 처벌 위주의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판례도 그런 처벌 위주의 판결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걸로 보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법의 그 허점을 타서 막 계속 변형해가지고 불법 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있긴 한데, 마약의 경우에는 마약에 지정하기 전까지는 마약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뭐, 그게 해약은 있지만 반드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그다음에 불법 도박의 경우에는 그런 뭐, 죄형 법정주의가 업계게 적용이 안 안 되고, 이게 확장하고, 약간 유축까지도 가능한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이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유사한 대법원은 형격과, 사행성 조장이 형격과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 게임 맞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고, 비싼 판결로 구매한도 제한 폐지도 게임물 변경이 된다. 이래서 뭐, 그 등급 자체를 받을 때는 뭐, 3만원 이내에서만 한다. 뭐 5천원 이내에서만 한다. 이렇게 해놨다가, 5만원, 50만원으로 올리면, 이거는 다른 내용 꽤 맞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판례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례도 계속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기억해 두신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이런 처벌 위주의 판례 해석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이 판례도 그런 내용이 이서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범의 통신매개와 타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2021도 3호 2 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사건 번호는, 네, 사건 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어,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어, 피고을 유죄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 위반인데 전기 그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 이런 거는 매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가 뭐 소비자고 제공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타인의 통신을 내개하는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어떠냐면 이제 보이스 피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 피싱은 총책이 있고 유인책이 있고 수가책이고 있 조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책은 이제 전체 다 하는 거고 유인책은 이제 보이스 피싱을 이제 마, 전화 거는 사람이죠. 전화 거는 사람 이 전화 거는 사람이 이제 어뭐 뭐 무슨 뭐 딸이 잡혀 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통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수거책은 돈이 입금되는 순간 그 돈을 인출하는 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을 해서 어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러면 이제 갖다 주고 뭐 해서 알바비 받아 가지고 갖다 주는 거고 이거 하고 조직책은 뭐냐면 이 보이스피스나 기계 같은 거. 통장을 가져온다든지 통장을 이제 그니까, 불법 통장을 이렇게 조달한다든지, 그 다음에 통신 그 시설을 완배하든지, 이런, 이런 것들 을 하는 게 조직책입니다. 이 조직책은 중국에서 인터넷 막, 유인책이, 중, 인터넷 막에 정, 정을 하면 국내 변호로 변경을 하는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실제 뜰 때는 뭐010 얼마나 막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 피고인은 누구였냐면 중간 조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심을 구배해가지고 중국에 전달을 하고, VOP 관리를, 장비를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 유인책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 유인책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매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신이 가면 이제 여기 피해자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이 공범인 조직책 원하고의 통신을 매개한 거기 때문에 공범은 범죄행에 위 있어서는 타인이 아닙니다. 공범은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된 겁니다. 결국 이 전기 통신 사업법상에 타인의 통신에 공범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피해자들 상시의 통신은 타인의 통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유인책이 한그 통신을 연결한 거 이거 타인의 통신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유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이상한 범죄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공범 관계나 공모통, 공모 통, 공무그 공동 정범 등에서 이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책은 지금 공범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타인을안 보는데 대부분은 그냥 유인책에 번호도 그 통신도 타인 통신 맞다라고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사업법 위반에 있어서는 유인책이 공범이 아니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기로 가서는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범이 이 범죄에서는 공범이 이번 공범이 안 되는 형태로 되고 또이 사건에서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한 범위로 자세하게 논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된다는 겁니다.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웬만하면 다 된다. 어떨 때는 공범으로 처벌해서 되고 어떨 때는 공범이 아니어서 처벌되고. 다 된다라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제 지금 대법원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법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기존의 공범의 법리로는 도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해석 그래도 굉장히 확대하고, 뭐 확장하고, 뭐 유추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따로 별도의 범죄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범론에다가 보이스피싱 범범범죄는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보시피 범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만약에 선임을 하게 된다면 공범에 관해서는 별도 다시 공부를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서 어떤 법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리 내에서 변호, 그 의뢰인에게 할수 있는 최선의 변호가 뭔지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